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저희가 용품을 자전거 탈때 필요한 용품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제가 장갑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상품을 뜯지 않은 장갑이고요. 이 장갑은 자전거를 탈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요즘에 바깥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실 때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은 좋은 장갑입니다. 저는 유난히 이제 손 시려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냥 일반 장갑을 끼더라도 물이 묻거나 아니면 바람이 좀 세게 불거나 하면 장시간 있으면 손이 많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발열 장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발열 장갑들은 말 그대로 장갑 자체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손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을 3단계로 조절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갑입니다. 그럼 제가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장갑이 들어있고요. 충전기, 그리고 가이드복, 그리고 장갑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배터리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쪽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 거 잠깐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시고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 한번더 누르면 하얀색, 한번더 누르면 파란색, 또 누르면 빨간색. 3단계 조절이 가능하네요.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배터리 충전 방식의 발열 장갑이고요.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방풍, 방수가 가능합니다. 또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은 발열이 되는 부분이 이 라인들, 손 라인들, 그리고 손끝, 그리고 손등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발열이 되니까 손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장갑입니다. 또 온도 방식은 지금 빨간색이 가장 뜨겁게 해주는 온도이고요. 60도에서 63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중간, 50도에서 55도까지 가능하고,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가장 낮은 온도고요. 38도에서 45도, 사용 시간은 6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보시면은 포켓 주머니를 열어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비닐봉투로 쌓여져 있고요. 이 부분으로 잭을 꼽으시면 되는데, 잭을 꼽으실 때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장갑과 연결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꼽으시고요. 꼽으시고 다시 배터리를 넣어서 잘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이거를 끼고 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게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끝까지 껴주시고 핸드폰을 터치를 하면 터치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핸드폰이 있죠? 터치. 오,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일단 좌우로 움직임이 엄청나게 편하고요. 유튜브를 누르면 터치가 잘 돼요. 아주 세밀한 터치까지도 잘 됩니다. 이렇게. 오, 세밀한 터치까지도 잘 돼요.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으로 딱 이동을 하니까 터치도 잘 돼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문자 쓸 때에도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01099711. 이렇게 작은 숫자까지도 터치가 가능한 터치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얘를 벗었다 넣었다 꼈다 벗었다를 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지금 이 녀석은 터치 기능이 잘 되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장갑을 감싸주는 방식은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의 사이즈에 맞게끔 꽉 조여서 해주시면 밀림이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요. 지금 이 모습에서 이게 지금 배터리를 가로로 낸 모습인데요. 가로보다는 세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장갑을 끼면 아까 배터리를 가로로 넣었을 때보다 이질감이 좀 적게 들고요. 그냥 시계를 찬 정도의 느낌만 받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발열을 했을 때 일단 가장 세게 발열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버튼을 누르고 조금만 있으면 바로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반응 속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수 제조이고요. 그리고 손바닥 소재를 보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자전거 그립을 잡았을 때 손바닥 면이 미끄러지지 않고 그립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또 분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충전할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는 7.4V 그리고 2200mAh 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도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충전기는 한 번에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도록 듀얼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미세하게나마 조금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충전할 때 유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쪽만 켜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전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배터리를 한 번에 다 썼을 때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이 충전기에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분실 방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테일, 이렇게 클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제품 디테일은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게 있고 안티슬립 바닥면이 있고요. 그리고 방수, 방풍, 소프트 셀 기능으로 되어 있고 전원, 온도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크로 타입에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사이클링 발열 장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손 사이즈를 측정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 여기를 이제 손의 손바닥의 너비라고 보는데요. 이게 M 사이즈와 L 사이즈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M 사이즈는 20에서 20.5cm 유저분들, 그리고 L 사이즈는 20.5에서 21cm 정도의 유저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큰 편이 아니라서 M 사이즈를 썼는데 벨크로로 딱 조여주니까 그립감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으로 출고가 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자전거 탈 때 손 시려울 때 자전거 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눈이 많이 오니까 뭐 눈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탈 때, 뭐 눈썰매를 탈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발열 장갑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